뭐 레시피 개발하는 거니까 대비 두 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남들과는 좀 미각이 많이 달라가지고 맛있다 맛없다를 구분을 잘 못해요. 어. 그래서 그 상한 음식을 좀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상한 음식을? 상한 음식을? 제가 같이 빵을 먹는데 머스타드 소스 이렇게 빵에 뭐 발라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면은 뭔가 냄새도 이상하고 색도 이상하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5년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어요. 근데 저 친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얘기해줘요, 또. 이 친구 집에서 제가 우유가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딱 열자마자 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봤더니 유통기한이 또 10일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말했어요. 이거 유통기한 10일 지났다. 이거 못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에 한 잔 먹었는데 괜찮다고 좀 그러는 거예요. 먹었니? 이 먹었어요, 아침에 한 잔을. 아, 몰라. 친구가 아까 여름에 되게 음식 잘 상하잖아요.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큰 탈도 나고 1년에 장염을 한 3번씩 걸려요. 잘못 먹어서 위 탈도 막 나고. 근데 어떻게 그 유통기한 지나고 이렇게 상한 거를 이렇게 먹어요? 왜 그래요? 제가 유통기한을 확인을 안 해요. 운이 좋은 친구가 발견을 해서 야 이거 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운이 좋은 거구나. 제가 원래 좀 약간 장이 살짝 안 좋은 편이에요. 원래 안 좋아 장이? 네, 근데 또 이제 상한 걸 먹게 된 게 좀 많잖아요. 좀 중고등학교 때 학업보다는 좀 병원 갈 일이 좀 많이 잦았어요. 지금까지 아직 그 습관을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아직 그걸 못 한다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음식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구별을 해내는지 어떤지 한번. 예. 5년 된 우유를 준비했어요. 진짜? 치즈죠. 네. 오늘의 이 사연을 위해서? 네. 하나씩 없었다. 하나씩 다. 하나, 둘. 자, 먼저. 일단 여기 밥 요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냄새도 맡아보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뭐, 그래요? 먹어도 보고. 제 설명을 좀 네,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어때요? 김치 냄새. 김치 냄새. 아, 차네? 네? 좀 차가워요. 차갑고 김치 냄새? 차가워. 차갑고 김치 냄새네요. 뭐지? 그냥 살짝 짜다? 그냥 짜다 정도? 짜, 아, 좀 짜요. 그냥 짜기만 해요? 네. 저도 한번 맛을 봅시다. 냄새를 일단 한번. 연어 주먹밥이랑 냄새는 크게 다르잖아. 냄새는 뭐. 근데 좀 짜. 어때요? 어느 어떤데요, 선비 씨? 근데 좀 짜. 어때요? 어느 어떤데요, 선비 씨? 되게 짠데요? 되게 짜다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그냥 좀 짠데요, 이랬고. 염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그냥 좀 짠데요, 이랬고. 염진. 엄지는. 깜짝 놀란 게 아까 저희 먹기 전에.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먹었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먹고 우리가 별 얘기 하는데 또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또 먹으려고 했어. 김치 냄새요. 김치 냄새. 아, 차네? 네? 차가워요. 차갑고 김치 냄새? 이 정도 짜면 사실 또 먹을 엄두가 안 나거든. 당연히 새로 만든 염전 주먹밥이거든. 진짜, 진짜. 대박이다. 이 영자 씨 진짜 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처음에 딱 집에 넣었잖아요. 참치. 어느 어떤데요, 선비 씨? 되게 짠데요? 되게 짜다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그냥 지금 그냥 좀 짠데요? 아, 진짜. 아, 진짜요? 처음에 씹더니 씹더니 참치. 아, 제로 맞추긴지 알고. 다음 초코 뭐 코코아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자, 먹어보세요. 주로 맛을 얘기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아, 이것도 좀 짜요. 이것도 좀 짜요? 이것도 좀 짜요? 이것도 좀 짜요? 초코인데 좀 소금 넣은 거 같긴 한데. 근데 먹을 만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자, 이거 뭐예요? 오, 진짜 멋져! 우와! 왜 KBS 보험됩니까? 저 지금 장기가 좀 안 좋아요. 어머어머. 근데 까나리 냄새가 났어요? 어후. 까나리 맛이 났어요? 까나리인지는 몰랐는데. 근데 좀 짜다는 느낌 정도밖에 없었지. 소금 넣은 줄 알았는데. 자, 그다음 마지막 이거 빨리 먹죠. 나 자. 공포스럽다, 진짜. 너무 웃어서. 자, 본 것 같아요. 자, 어때요, 맛이? 빵. 되게? 예? 그냥 빵? 초코빵. 그냥 초코빵. 케이크 좋아하잖아, 케이크. 그냥 초코빵. 케이크 좋아하잖아. 드셔보세요, 자, 여기. 저 원하시는 분. 계속 먹어, 계속 먹어. 자. 되게 맛있는 거 같지, 그지? 네, 맛있어요. 맛있대. 어? 맛있어? 네. 자, 먹어보자. 네. 아, 약간 짠내가 나요. 짠내가 난다고? 성의가 있지. 짜다라고 해야 돼, 이걸? 짜다? 어우. 약간 짠내? 지금 이게 뭐냐면, 네. 이 친구는.
저 단 거 좋아. 어, 이게 뭐가 있구나. 어우. 왜 어떤데요? 시큼함인데. 아, 아까 시큼시큼한 게 몰짜 짝이 식초 넣었는데 소금은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식초지? 식초예요? 네, 식초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먹어보면 정확히 알아요. 근데 이거 맛있어. 아니, 아니, 이걸 왜 어머머! 어머머! 어, 나 다 한 맞는다. 와. 아니, 미쳤나봐 여자. 아니 이번 신 케이크를 먹고 까다리. 아니 이거 어떻게 해? 까다리 코코아 먹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와, 대단하다 이거. 까다리 코코아에다가 식초 케이크를 같이 아니, 이렇게 먹으면서 저, 당신을 미스로 인정합니다. 아, 야, 알겠습니다. 아, 세상에. 식, 어 이거 맛 식초야. 와, 이거 까나리 액젓 자체예요. 그 케이크에는 분명히 식초가 들어갔는데 신맛은 못 느끼고 오히려 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전혀 거의 약간 두랑 본인도 인정합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반응 와서는 좀 약간 이상하게 봤어요. 이상하게 오히려. 좀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냥 아니, 먹을 만해. 제 자신은 아니고 여러분은 제 자신은 아니고 여러분은 이상하게 봤어요.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제법 괜찮은데. 아니, 왜 이러지 이렇게? 뱉을 정도는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 까나리 액젓 냄새 확 났잖아요. 냄새. 죄송하지만 진짜 까나리 냄새를 못 맡았어요 아까 전에. 좀 이거 이상하구나 아니면 오, 상하기 직전이구나 뭐 이거를 알아야지 상한지 안 상한지 모르고 그냥 어 이 정도 괜찮지 않나 먹다 보면 자꾸만 뭐 탈날 수 있으니까 그걸 기억을 해야 돼.